저 부총리님, 그 물가 관련해서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빅스텝, 자이언트스텝 막 밟고 있어서 지금 정책 금리를 이제 4.3%까지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럼 1%가 더 올라가고 더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그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는 그 9월 초에 한국 방송 기자 클럽에서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 물가는 하향 안정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유가가 하향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잦아들 거다 이런 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경제 당국자가 이 물가에 대한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지금 저희들 현재 시점에 환율이 최근에 빠르게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좀 안정화 기조를 가지 않을까.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추가적인 돌발 변수들입니다.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11월까지 더 올라가거나 이럴 거는 예측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? 저희들이 이제 주로 차관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유가나 해외 요인이 여전히 참복해 있고 그게 저변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민생 물가, 특히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 중심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10월 정도 좀 지나면서는 지금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최선을 저희들도 다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